자, 이 시간에는 고혈압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 강의는 알아듣기 쉬운 게 특징이에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혈압, 피의 압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피의 압력에 압력에 영향을 실제로 미치는, 압력이 피가 어디에 압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피는 심장이 피를 뿜어냅니다. 그렇죠? 심장이 뿜어내는 그 힘이 있어요. 그걸 압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압력은 어디에 작용해요? 혈관에 작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혈압을 혈관에서 재야 돼. 그렇죠. 재는데, 이 혈압이라는 것은 숫자가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숫자가 한 개만 딱 나오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 숫자가 두 개야. 그만 쉽게 얘기하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이렇게 되면, 위에 거는 뭐고, 아래 거는, 밑에 거는 뭐냐. 이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혼동을 하게 돼요. 자, 위에 거는 뭐냐 하면, 심장은 어떻게, 심장이 있고, 이제 혈관들이 쫙 있고 하면, 이게 계속 피는 심장이 뿜어서 피가 나갔다가 결국은 같은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거는 뭐냐? 위에 거를 보통 최고 혈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밑에 거는 최저 혈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최고 혈압은 뭐고 최저 혈압은 뭐냐 하면, 여러분 심장이 피를 뿜었을 때 왜 그 최고 혈압이 있고 최저 혈압이 존재하느냐 하면, 심장 이제 그 혈압이란 것은 심장이 피를 쫙 뿜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로 뿜었을 때, 쫙 뿜었을 때, 그 뿜는 거를 마친 순간이 압력이 제일 높겠죠. 그거를 최고 혈압이라고. 그럼 최저 혈압은 뭐겠어요? 심장의 압력이 제일 많이 떨어질 때, 낮을 순간은 언제예요? 혈관에 피가 제일 적게 있을 때야. 심장이 피가 제일, 그러니까 심장이 피를 쫙 뿜었을 때는 피의 양이 혈관에 제일 최고로 많을 때야. 그러니까 피의 양이 최고로 많으니까 압력이 최고로 높아야죠.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제 심장에 피가, 혈관에 피가 제일 줄어들 때는 그 혈관에 있던 피를 심장이 어떻게 할 때요? 네, 다시 빨아들일 때요. 그 심장은 수축했을 때가 최고 혈압이고, 왜? 수축했을 순간이 피가 혈관에 제일 많이 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축했던 심장이 다시 어떻게 돼야 돼? 피를 다시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피를 다시 받아들이면 혈관에 나가 있던 피의 양이 어떻게 쫙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축을 최대로 했을 때, 더 이상 수축을 못할 만큼 심장이 뭐 했을 때? 확장했을 때. 심장이 제일 크게 확장해가지고 혈관으로 나가 있던 피를 제일 많이 다시 빨아들였을 때가 혈압이 제일 낮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확장기 혈압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최고 혈압을 무슨 기혈압이라고도 불러? 수축기 혈압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려면은 심장이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해야 돼. 예, 네, 수축도 최고도로 잘하는 심장이 건강하고, 여기서 수축을 잘 못하는 심장은, 이거는 참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확장도 잘해야 돼. 그래서 그래야만 혈액이 우리 온 몸을 어떻게 순환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심장이 건강하다는 말은 수축도 잘하고 그 다음에 확장도 뭐야 잘하고. 자, 그러면 수축을 잘하고 또 확장도 잘하려면 심장이 어떤 심장이라 해야 돼? 유연한 심장이라 해야 돼. 네. 그래서 잘 늘어나기도 하고 뭐요? 잘 수축하기도 하고. 여러분 고무줄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 잘 늘어나지도 않고 또 한 번 늘어난 게 잘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냥 바지가 헐렁헐렁하잖아. 이제 그런 심장이 되면 이게 우리의 혈액 순환이 어떻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죠? 예. 네. 네. 자, 그래서 유연한 심장, 막 유연하다 그러면 막 젊은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수축도 세게 잘 못하면서 또 확장도 잘 늘어나지도 않는 심장을 우리는 어떤 심장이죠? 유연의 반대. 굳은 심장이에요. 심장이 굳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심장이 수축할 때와 이 확장할 때는, 우리는 그거를 사실 안 느껴야 돼. 그런데, 이제 수축할 때, 이 확장할 때, 이게 이 심장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 그런 사람들은, 제가 스트레칭 설명할 때 했잖아요. 근육이, 심장도 근육 주머니란 말이에요. 이제 근육에는 뭐가 잘 퍼져 있어야 돼? 모세 혈관이.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근육에 모세혈관이 잘 퍼져 있으면 산소 공급을 어떻게 잘 받으니까 많이 받으니까 이 근육이 당겨져도 안 아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잘 한 사람들은 이 자기 근육을 이렇게 당겨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당기는 이 여기 있는 근육을 당겨도 모세혈관이 잘 발달돼 있지 않아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근육을 당기면 어떻게 돼? 아파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칭을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하면 점점 당기는 게 쉬워져요, 안 쉬워져요? 예, 쉬워지고 많이 당겨도 괜찮고 그게 모세 혈관이 발달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80이라도 이 스트레칭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 이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옆구리 근육을 당기잖아요. 그렇죠? 당기면서 보통 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 이거는 모세혈관이 발달해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런 몸, 그런 근육을 굳었다고 그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으면 예. 80이라도, 90이라도, 안녕하세요.
아주 유연해진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안 나도 근육 안에 모세혈관이 얼마나 잘 발달해 있냐. 거기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근육이 유연한 근육,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는 근육이 그게 건강한 근육이야. 그래서 스트레칭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틈 나는 대로, 그죠? 심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면 반드시 한 몇 동작이라도,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이게 굉장히, 노화를 방지하는데 뭐예요? 최고요. 그만큼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굳은 심장도 근육 주머니야.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하고 근육이 이제 확장이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심장이라는 근육 주머니 안에도 모세혈관이 있겠게 있습니다. 그 모세혈관이 잘 발달한 사람은 심장이 유연한 심장이고 그것이 건강한 심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심호흡을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심장 근육 속에 있는 모세혈관을 이게 심장을 사람 심장을 떼내 가지고 화학 물질 속에 넣어가지고 근육을 다 녹여버린 겁니다. 근육을 녹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심장 속에 있는 여기 이제 혈관을 통해서 이 염색하는 물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타난 게 이게 모세혈관들이에요. 여기는 이런 색깔. 자, 근데 보니까 이 사람 심장은 여기가 엉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별로 없어.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부분이야. 저런 부분이 있는 사람의 심장을 굳은 심장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조금만 계단을 올라가도 어떻게? 숨이 약간 찰라고 그러면서 벌써 여기가 아파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심호흡을 해야 돼. 가슴이 답답해. 그리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또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세수를 하다가도 너무 급하게 세수 빨리 하고 빨리 나가 이렇게 하다 보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런 거를 협심증이라고 그래요. 자. 머리에 속속 들어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그리고 이제 또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하지 않는 사람의 그 문제는 뭐냐고 하면,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 혈관인데, 혈관. 요게 이제 심장이죠. 심장. 이제 심장 근육, 심장 주머니고, 이제 이게 뭐냐면 메인 파이프입니다. 피가,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 이제 대동맥이라고 하는 게 대동맥. 그러면 여기 있는 동맥들은 이제, 팔과 다리 몸으로 가는 것과 또 여기 있는 동맥들은 목을 타고 올라서 뇌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그러면서 이 심장 자체에도 혈관이 산소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대동맥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대동맥에서 가지를 쳐서 심장 자체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
이 있는데 그게 거기에 이런 콜레스테롤이 쌓여 가지고 본래 건강한 동맥은 이렇게 세 층으로 돼 있어요. 완전히 내막층, 그다음에 중간층. 중간층은 근육층입니다. 요게 잘 발달해서야 이 혈관도 잘 수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축을 잘 하고 또 확장될 필요가 있을 때는 확장을 잘 하고 그래서 혈관도 근육으로 돼 있으니까 유연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쭉 보면 이 혈관에 이렇게 누른 게 이런 게 쌓였죠. 그렇죠?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여러 가지 그 백혈구들 뭐 이것하고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이면은 콜레스테롤하고 같이 쌓이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 쌓인 것이 굳어요. 굳으면 혈관 자체가 어떻게 돼? 예, 그 좁아지고 굳어져.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화산 터지듯이 여기가 쩍 갈라져요. 갈라지면 여기서 끈적끈적한 이 굳은 물질들이 폭발해서 이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끈적끈적한 게 여기 있던 것이 푹 터져서 나가서 혈관을 꽉 막아버려요. 그래서 저렇게 혈관을 막는 현상을 혈전이라고 그래요. 혈전. 혈전은 무슨 전자예요? 예, 네, 전. 전은 이 전자예요. 이 전은 무슨 뜻이에요? 소화전. 이렇게 막는 거. 그래서 혈관을 꽉 막는 거라고 해서 혈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 중풍에 걸렸다 또는 심장마비, 심근경색에 걸렸다는 말은 저렇게 혈전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혈전이 생기려면은 어떻게 돼? 이 혈관에 일단 뭐 이 콜레스테롤이 쌓여야 돼.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이면 혈관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동맥경화증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동맥경화증. 자, 그래서 동맥경화가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군데가 일어나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동시에 혈관의 유연성도 어떻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을 잘 안 해. 이러면 이제 혈압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심장은 이제 피를 모든 몸의 부위에 충분히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은 계속 뛰고 있는데, 혈관이, 어느 부위에 혈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산소가 안 가잖아. 안 가면서 뭐는 높아. 안 가니까, 이제 안 가는 부위에서는 이 뇌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야. 산소가 안 와요! 우리 쪽에 산소를 더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심장이 어떻게? 오케이. 그러면 더 세게 뿜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혈압을 이제 우리가, 이 동맥경화성 고혈압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혈압 환자가 이 동맥경화가 다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이제 원인들도 있어요.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런 동맥경화 때문에 고혈압이 왔다면, 온 것은, 어떻게 해야 그 혈압이, 낫겠습니까? 치유가 되겠습니까? 응? 어떻게? 응?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그렇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예상했게 못했게? 했습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돼? 청소하는 방법도? 뭐, 우리는 이거 청소 못해. 인간에게 청소 못합니다. 이거를 인간은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고 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썼습니다. 요즘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였어요. 그렇죠? 쌓여서 혈관이 좁아졌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쌓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요즘 이 척추 수술도 이렇게 하더라고. 참나. 자, 이 콜레스테롤 이렇게 쌓였죠, 그렇죠? 네, 쌓였어. 그 이거를 강제로 어떻게? 강제로 혈관을 이제 넓혀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관이 있습니다. 관. 예. 네. 관이 있는데, 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위는 여기 보면 이 지금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쌓여져 있고 아주 굉장히 강력한 플라스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철망 같은 게 있어. 그래 가지고 풍선을 확장시킨 거예요. 밖에서 물을 어떻게 팍 집어넣어. 그러면 이 좁아져 있는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찢어져요. 내면이 찢어져. 콜레스테롤 쌓인 부분 찌직찌직해서 왜 찢어져야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확장만 시켜놓고 저 관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 그 찢어진 부분이 어떻게 될까? 너덜너덜해지겠죠. 그럼 혈관이 또 막혀. 그래서 그게 너덜너덜 못하도록 이 철조망 같은 것이 꽉 같이 확장돼가지고 이 너덜너덜한 거를 어떻게 너덜거리지 못하도록 붙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스텐트라고 합니다. 스텐트 박았다는 말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담낭암 환자에게도 이 스텐트를 박 그 담즙이 잘 흘러나오도록 스텐트를 박아주기도 하고 또 소변이 잘 안 나오는 환자 뇨도가 막혀 그 뇨도에도 뭐예요 스텐트를 박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을 물을 넣어서 확장을 시키고 스텐트도 이제 확장을 해서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관을 여기 있던 관을 밖에서 스텐트만 남겨놓고 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혈압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심장
혈관에, 그러니까 심장에, 심장에다가 심장 자체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그래요. 관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얼굴 관상이 아니고, 왕이 왕관을 쓸 때, 그렇죠. 그래서 관은 이렇게 머리에 쓰잖아요. 그래서 심장 자체를 머리로 보고, 그 심장 자체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혈관을, 심장을 머리로 봤을 때 관처럼 생긴 혈관이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관을, 왕관을, 이제, 미국말로 하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리 아르테리. 예. 관상동맥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막혀있잖아요. 그렇죠.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요게 이제 피가, 피 속에 이제, 무슨 그, 물질을 넣어가지고, 지금은 여기는 피가 아주 잘 안 통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스텐트를 박아버리면 어떻게 피가 이렇게 통하게 된다. 이제, 이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가요? 문제는 왜 콜레스테롤이 쌓였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왜 콜레스테롤이 쌓였냐?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만 해버리면 또 쌓여.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렇게 이런 시술이 이거를 풍선 확장술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풍선 확장. 여러분 간암에 걸리면 색 색전술이라고 하는 건데, 색전술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암이 있는 부위에 딱 가서, 이제 색전술일 때는 풍선 같은 건 필요 없죠. 해가지고, 밖에서 아주 독한 약을 쏴줍니다. 쏴주면, 암세포 다 죽어버려. 그러면, 이제 암이 안 보여. 그걸 이제 색전술이라고 그러는데, 색전술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이제 일본에서 한 40년 전에 색전술을, 일본하고 한국 사람들이 간암에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간암에 잘 안 걸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간암 치료에 대한 그 연구가 별로 활발하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제 연구가 활발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간이라는 건 덩어리가 크니까, 그게 군데군데 이제 암 덩어리가 있으면, 그 혈관을 따라가가지고, 암 덩어리라는 것은 반드시 혈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암 덩어리에 있는 암 세포에게도 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한 혈관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일본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혈관을 찾아 들어가서 그 혈관에서 뭐예요? 암세포를 죽이는 아주 독성물질을 뿜어넣어서 암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혈관 자체를 어떻게 막아버림. 그래서 그것을 색전, 그러니까 전은 뭐예요? 마개를 딱 막아버리게. 그래서 막아버리면 혹시라도 그 독성물질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암세포까지도 어떻게 굶어 죽이는. 그래서 기똥찬 이제 발상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때 그 색전술이 처음 나왔을 때, 야 이제 간암은 끝났다.
이제 가나안쯤은 이제 완전히 정복한 것 같다.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항암 치료 안 해도 돼. 그렇죠. 항암 치료하면 너무 막 온 몸이 그냥 망가지고 특히 면역력이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다 죽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 부위만 뭐예요 써 놓으니까 그 얼마나 간단한 치료고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간암은 이제 다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색전술 해서 옛날에 있던 덩어리 1cm짜리 덩어리는 뭐예요? 없어졌어. 그리고 이제 그런데 절대로 암은 이 암이라는 것들이 참 이게 묘해요. 왜 묘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암 덩어리가 5cm짜리가 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강력하게 항암 치료를 때렸다. 그러면 효과가 좋다. 그러면 그게 5cm짜리가 2cm로 줄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대단한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cm짜리 덩어리 속에 있던 암세포들 중에 왜 2cm들은 안 죽냐 이 말이에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 의사들이 그게 이제 골치 아픈 거야. 그 2cm는 왜 안 죽을까? 같은 약인데. 그리고 같은 암세포들인데. 그래서 같은 암세포들이라면 죽으면 다 같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어떤 놈들은 살아남느냐 말이야. 살아남아가 2cm는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 그래서 연구를 깊이 해보니까 같은 덩어리 안에 있는 암세포일지라도 다 같지가 않는 거야. 다 달라. 왜? 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난 자식들도 다 다르잖아. 요것들이. 그러니까 암 덩어리도 맞아. 한 덩어리 안에 있는 암세포라고 해서 다 같은 암세포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놈들은 순디기들이고 어떤 놈들은 뭐예요? 악바리들이야. 근데 나 가만 보니까 악바리들은 안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 순디기만 죽이고 악바리들만 남겨 놓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아 이게 암세포들이 다 한 덩어리 속에 있는 암세포들이랑 다 같은 게 아니구나. 이게 악바리들이 있구나. 그런데 악바리들이라도 죽이는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일까? 악바리고 순디기고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항암제가 있어요. 생기. 아, 맞아. 생기가 들어가면 T세포 속에, 예? T세포 속에 있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켜주면 이 우리 T세포 속에서 이 유전자가 생산해내는 항암제는 악바리고 순디기고 상관없어. 다 죽여. 인간이 만드는 항암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요. 이제는 제가 무슨 질문을 던지더라도 대답은 뭐예요? 생기 가면 끝나는 거라니까. 야, 저런 우등생이 하나 탄생했어요. 자, 이 선배가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색전술을 해서
간암 덩어리를 쏘았다. 그래서 이제 일단 보니까 덩어리가 없어진 것 같아도 거기에는 반드시 악바리들이 살아남아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의사들이 잘 알죠. 그래서 그 살아남은 악바리를 죽이는 방법이 뭐냐? 혈관을 막아버리자는 거지. 그러면 그 암세포들에게 가는 영양소와 산소가 뭐예요? 안 가잖아. 그러면 굶어서, 이 새끼들이 굶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색전술이 처음에는 굉장한 환영을 받았는데, 이제는 색전술이 인기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남아있는 악바리들이 이제 혈관도 막혔어. 그러면 이 악바리들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살다가는 굶어 죽겠으면 이민을 갈 거 아니에요. 이 악바리 암세포들이 이민을 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꼭 색전술이란 건 꼭 하고 나면, 와, 이제 찍어보니까 안 나옵니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게 한 3개월, 6개월 후에 다시 가서 찍어보면, 그 색전술 해서, 이제 없어진 부위는 없고, 바로 없어졌던 암 덩어리 바로 가까이에 그 이민 간 놈들이 또 장사를 잘해가지고, 그걸 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우리 의사들이, 아하, 여기에 새 암이 생겼다. 요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또 색전술을 하는 거야. 아, 이제 됐습니다. 해놓고 또 한 3개월, 6개월 지나서 보니까 뭐야? 또 바로 그 옆에 또 생긴 거야. 그게 이민 간 건 줄을 우리가 몰랐다고.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악바리들이, 살아남은 악바리들이 이사를 가는 거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악바리들은 멍청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미국서는 이제 이 색전술이라는 거는 해봐야 뭐요? 해봐야 본전밖에 안 된다는 거를 알고, 또 한국서도 좀 생각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이 색전술 해봐야 안 된다고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무조건 막 생기기만 하면, 이사 간 놈들이 또 생겼다 하면 뭐예요? 또 합니다. 또 해. 무조건 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간이 다 망가져. 색전술 때문에 간 자체가 망가진다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참 양심적인 의사를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색전술을 딱 하고서는 이거 한다고 다 낫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색전술 해도 안 될 거, 간 이식을 합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또 다른 의사를 만나니까 뭐라 그래? 색전술, 간 이식한다고 또 다 낫는 것도 안 해요. 그렇죠. 왜? 우리 몸 안에는 이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계속 살아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바이러스들이 이제 또 침투해 들어가는 거야. 이식받은 간에. 그런데 간 이식을 받았으니까 무슨 약을 먹어야 돼?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 그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지금 현재 나의 면역력보다 어떻게? 더 약해져.
그러면 간염 바이러스는 뭐예요? 얼씨구. 야, 우리 친구 면역 억제제가 막 들어오네. 들어오면 T세포들이 더 약해지잖아. 그러면 간염 바이러스들이 이제 무서워할 게 없는 거야.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복잡해지고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혈압 얘기하다가 간이 그러니까 이 의학이란 거는요 따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연결돼 있어. 그래서 현대의학은 자꾸 따로 따로 치료하는 거야. 그러면 자꾸 엉뚱한 데 가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아주 깊이 깨달으신 분이 계시더라고. 당뇨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야, 이 약으로 치료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구나를 깨달으신 저 두 분 아가씨들 있어. 자,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저 아가씨들이 몇 살 같아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쇼크를 받았어. 한 분은 고혈압, 한 분은 당뇨병. 몇 살 같이 보여요? 한 40대? 그렇죠. 근데 뭐 골프도 치고 뭐 잘 놀고. 세상에 70이래요.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 그렇죠? 자, 요즘 세상이 진짜 거짓말 같은 세상이 왔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은 간이 다 망가져 가지고 세상에 색전술을 27번 했대. 그러니까 간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런 의사한테 안 걸리기를 얼마나 다행인지. 왜?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 왜? 암 치료하러 왔으니까 암 치료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암 치료하면 돼. 암 치료. 또 쏘고. 그래서 이 참 여러분 뭐 의사나 치과 의사를 잘못 만나면 뭐예요? 이게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돼.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치료를 이제 그 동맥경화를 이렇게 풍선을 넣어서 치료했다. 그러면 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옛날 같이 꼭 같은 생활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고 꼭 같은 내면의 환경을 바꾸지 않고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 결국은 생활 방식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콜레스테롤이 쌓였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콜레스테롤은 또 쌓이게 돼 있어. 그래서 스텐트 박은 곳에도 콜레스테롤이 뭐예요? 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쌓이면 어떻게 할까? 잘라내고 혈관 이식을 또 하네. 그러면 그래놓고 아, 잘 됐습니다. 그러면 또 쌓여.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치료할까? 하나님은 이 동맥경화가 된 부위에서 그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거를 옛날에 우리 의사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아주 치밀하게 해보니까, 아, 세상에, 어디 가냐. HDL이라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과학자들. 저 물질은 그 HDL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이 HDL을 생산해서 피 속으로 내보내면 이 HDL이 그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싹 녹여서 제거해 주는 거야. 그래서 혈관이 다시 어떻게 깨끗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릴 계획이 뭐예요? 프로그램을 미리 다 짜놨어. 암 걸리겠구나, 얘들이. 그러면 암세포 죽여서 깨끗이 하나님이 생기만 주시면, 그렇죠. 그 생기를 받은 사람은 그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도 죽일 수 있도록 해 놓으셨고, 예, 이렇게 동맥경화가 와도 이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없애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다 HDL을 만들어서 생산하도록 유전자를 준비했고, 뭐,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선택만 하면 돼. 왜? 뭐를 선택만 하면 돼? 생기를. 진선미를 욕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기보다는 뭐요? 용서하고 포용하기를 내가 선택을 했다 하면 하나님은 생기를 주시면서 내 마음을 풀어주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HDL도 생산을 해서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도 어떻게 제거해줘서 아주 싱싱한 젊은 혈관으로, 유연한 혈관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댕긴다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캐놓고, 자꾸 의사가 사람을 만든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 무슨 기계가 고장나면 어디에 갖다 줘야 고칠 수 있어? 만드는 데 가서 고쳐줘야 돼. 그래서 삼성 컴퓨터는 삼성에 가져가야 되고, LG 컴퓨터는 LG에 가져가야 돼. 근데 우리는 만들지도 않는 사람한테 자꾸 가서 고쳐내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윤 대통령을 한번 찾아가서 전국적인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만들면 의료 대란은 자연히 뭐요? 자연히 해결돼 버린다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대박 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병원이야. 그래서 성경 공부를 깊이 해보면요. 성경에는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어. 왜? 누가 의사니까? 하나님이 의사고 그 하나님을 잘 소개해줘.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의사라는 직종이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왜? 제사장. 제사장에게 가면 다 해결인데. 왜? 제사장은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는 일을. 그래서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 제사장한테 가야 돼. 나병이 나았다.
그래도 제사장한테 가야 돼. 그 원칙이 고스란히 뉴 스타트로 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진짜 의사, 창조주라는 진짜 의사,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생명, 생기를 주시는 분을 제가 소개만 해드리며 다 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물론 물론 이제 이제 가장 이런 동맥경화 없이도 혈압이 올라가는 수가 있어. 이런 동맥경화와 함께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또 뭔가 하면 고지방 식사에다가 운동 부족입니다. 아시겠죠? 고지방 식사를 하면 왜 혈압이 올라갈까?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지. 그렇죠. 피가 지방 때문에 끈적끈적해서 모세혈관들이 어떻게 여기저기 막히면, 그리고 고지방 식사를 할수록 콜레스테롤이 쌓일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길 확률도 많아지고, 피가 끈적끈적해질수록 모세혈관들이 여기저기 막히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부위가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장은 더 어떻게 피를 세게 뿜어야 돼.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도 있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이제 있으면 모세혈관들이 여기저기 막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경우에는 피가 잘 통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잠시 동안 뭐예요? 모세혈관들이 막혀가지고 그렇게 되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이니 뭐 콜레스테롤이니 뭐 육식을 잘 안 해도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런 혈압을 시민성 고혈압이라 그래. 왜?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속으로 분노한다든가, 증오한다든가, 흥분한다든가, 긴장한다든가, 이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시민성 고혈압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알파파로 마음이 평안하고 자연 속에서 참 이 호수가 아름답구나 이러면 알파파가 되잖아요. 그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 그런데 또 짜증날 일이 생겼어. 그래서 베타파가 시작이 되면 혈압은 자연히 올라가요. 왜? 짜증나면 이것저것 흥분할 것 일도 생기고, 그렇죠. 또 화도 나고, 이제 이러면서 자연히 심장이 그 아드레날린이니 이런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 물질들이 뜻에 따라서 그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활발해져서, 그래서 이제 그런 흥분할 일, 화날 일, 짜증날 일, 걱정될 일, 이런 게 생기면 자연히 베타파로 되면서, 근데 베타파도 13에서 30까지인데, 그렇죠. 이 베타파도 나쁜 베타파는 뭐, 그냥 참을 만한 베타파는 한 20 이하인데, 이게 20을 넘어서 21, 22 이렇게 주파수가 빨라지면
뭐예요?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마음을 바로 잡아야 돼. 내면의 환경을 다시 안정시켜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으로 인한 내가 건강식도 잘 하고 기름기 있는 음식도 안 먹고 이제 이런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올랐다는 사람들, 높다는 사람들 보면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자,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알잖아 이제 모세혈관이 줄어들어. 모세혈관이 많이 퍼져 있을수록 혈압은 잘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잘 안 올라가고. 왜? 모세혈압이 잘 퍼져 있으니까 피가 한번 뿜으면 모세혈관 잘 발달해 있으니까 피가 쫙 젖어 들어가면 혈압이 올라갈 리가 없다고. 그렇죠? 근데 모세혈관이 운동 부족이 돼가지고 모세혈관이 자꾸 줄어든 사람은 피를 뿜기는 뿜었는데 모세혈관이 줄어들었으니 갈 데가 없으니 혈압이 높은 거죠. 그래서 결국 고혈압은 어떻게 낫느냐 하고 생각해 보면 결국 뭐밖에 없어. 아까는 대답하더니 그렇지. 뉴스타트로 생기를 받는 수밖에는 없어. 그렇게 뉴스타트를 하고 생기를 받으면 모든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야 될 모든 문제가 뭐예요? 다 복합적으로 동시에 해결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제가 당뇨병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에 대한 그 아주 확실한 이해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했어. 아시겠죠? 근데 이게 엄격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먹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먹는 게 오히려 신경질 나. 아씨, 또 이런 거 처먹어야 되나? 또 이렇게 풀만 먹어야 되나? 거기에다가 뭐 또 뭐 뭐 짜게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켜잡고 막 맵게 먹으면 그럼 또 이런 거 간도 없는 거 이런 거 먹으니까 맛대가리도 하나도 없고 막 이렇게 먹을 때만 돼도 참 내 신세가 뭐예요? 신세가 참 재수 더럽게 암에 걸려가지고 재수 더럽게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먹는 거는 건강한데 먹을 때 내가 가지는 내면의 환경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느냐면 아무리 먹는 게 완벽해도 내 내면의 환경이 더 유전자한테 미치는 영향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뉴스타트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이제 경험을 하고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유연하게 된 거야. 옛날에는 옛날 처음 제가 뉴스타트 시작할 때는 진짜 맛대가리 없었어. 그런데 아하 아무리 건강식이라도 뭐요 음식은 뭐가 있어야 돼 맛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맛있다 이런 게 있어야 뉴스타트 할 맛이 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무서웠습니다.
우리 식구들, 이제 우리 애가 셋인데, 그 옛날에 그 애 엄마하고, 이제 라면을 먹는다. 그거 저한테 들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라면을 먹는다고 막, 죽고 싶었냐 이래서, 막. 이래 되면, 오히려 유전자를 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에서 생기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를 절실히 깨달아야 유연해져요. 결국, 모든 것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에? 생기는 바로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은 부드러워야 된다. 사랑은 온유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도 너무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 엄격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자신이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해놓으면 시작해가지고 막 철저하게 음식도 막 그래서 그렇게 엄격하는 사람들이 식사하는 방법이 이제 제일 엄격한 방법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생식. 제가 생식했어. 세상에, 세상에 생식을 하면요 빨리 먹을 수가 없어. 그 현미도 밥을 해서 먹으면 안 되잖아. 생쌀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쌀을 먹으려니 너무 딱딱해서 어떻게? 조금 그래서 비닐백에다가 생쌀을 집어넣고 그렇게 물을 부어서, 그거를 이제 그러면 조금 씹기가 괜찮아. 그 생쌀을 씹으면서 출퇴근했다니까, 미국서. 그러니까 죽을 맛이지. 그러니까 이 내면의 환경, 내 마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철저하게 식이요법 막 시키고 이럴 때도 그렇게 하면 당뇨, 고혈압 같은 거 금방 좋아져요. 한 뭐 한 3-4일, 한 4-5일 안에 혈당이 뚝 떨어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어. 왜? 그분들은 뉴스타트 와가지고 이렇게 당이 빨리 좋아질 줄은 뭐예요? 상상을 못한 거야.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막 몰아붙이면 당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빨리 좋아지겠나 그러면서 먹던 당뇨약을 뭐예요? 먹어요. 먹으면 혈당이 뭐예요? 너무 떨어져서 쓰러져요. 저혈당이 와. 그만큼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암 환자들도 어떻게, 효과가 좋아요. 좋은데, 잘 나요. 났는데 지속성이 없는 거야. 재발해버리는 거야. 왜? 그렇게 잘 먹고 있는데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야! 이러면 되겠다 해서, 이제 풀만 먹고, 이제 생쌀 씹고, 막, 이러면, 잘 났죠. 잘 났는데, 그게 이제 낫고, 아유, 암이 좋아졌다. 거의 없어졌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아이고, 이 지겨운 거. 금방 해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 놓으면, 자꾸 뭐, 안 먹어야 될 거, 고기 한 점이라도 입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상상을 해? 암세포들이 고기 들어왔다! 야!
하고 막 암이 다시 활발해져가지고 재발한다는 상상을 해요. 그 상상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게 부정적인 상상.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식에 대한 강의도 이제 할 텐데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유연하게 먹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 여기서 건강식이라는 거 해 보니까 할만하죠. 네. 그렇죠. 할만하. 이렇다면 할만하다. 이래야만 지속성 있어. 근데 이게 막 철저히 교육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 어떤 때는 막 와, 또 아이스크림 못 먹어본 지가 3개월이나 됐다. 그래 막 아이스크림이 막 먹고 싶어서 뭐요? 막 죽겠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길 가면서 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래 가지고 막 드디어 뭐 에란 먹어라 그냥. 그러면 막 유연하게 하면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사각난 거 한 개 먹을 것도 먹고 싶어도 반 개만 먹고 됐다 반 개만 먹자 이러고 끝날 수 있어. 그런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아이스크림 먹으면 암이 금방 재발한다.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요 막 한 개 먹어도 될 거를 먹어요. 막 두 한 개 먹기 시작하면 이게 막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중단하죠.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먹어놓고 이 큰일 났네. 마음의 평화가 하나도 없는 거야.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 한다고 뭐 그렇게 너무 까칠하게 너무 그냥 굳은 뉴스타트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뉴스타트 그런 사람들은 웃을 줄도 모른다니까. 맨날 뭐 생각밖에 안 해. 식당에 가서 뭐 비빔밥이 하나 나와도 제가 옛날에 그랬어. 계란 빼고 주세요. 아시겠죠? 이 국물에 뭐 들어갔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 멸치 국물은 절대로 안 먹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할 때는 이 몸 상태는 참 좋죠. 좋은데 이게 건강하다라는 것을 잘 못 느끼겠더라. 그래서 역시 마음도 같이 다 어울려져서 그래서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먹는 거 철저히 채식 건강식 잘 하면서 운동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마음의 내면의 환경이 정말로 이렇게 평화롭게 변해서 알파파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지속성은 없고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지겨워져. 나중에는 막 먹기 싫어서 죽겠어요. 이제는 막 이제 점심시간 왔다 그러면 또 양배추 생 거. 고구마도 생고구마. 그래서 옛날엔 제가 주방에 대고 생고구마 줘. 그랬어. 이제 고구마 구워서 나오는 것도, 제가 이제 유연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유연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마누라가 아무리 훈육을 해도, 그래. 아이고, 이제 화장실 볼일 보고 제가 불 안 끄고 나오는 게
버릇이에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제가 불 안 끄고 나면 우리 집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뭐 또 전기세 얘기가 나오고 이번 달 전기세가 얼마를 나왔네. 막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괜히 조금만 노력하면 불 끄고 나오면 우리 집 사람 유전자를 안 끌 텐데. 여러분 마누라 병 나면 제일 큰 일이거든. 그래서 제가 정성을 다해서 앞으로는 끄자.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게 이제 유연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유연하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그냥 까칠하게 이렇게 먹어야 되고 저렇게 먹어야 되고 다 할 때는 훈육을 들으면 여보 또 불 그렇게 내가 몇 번씩이나 불 잘 거라고 그래도 막 그러면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신경질 팍 올라. 근데 그게 뉴 스타트의 마음이 아닌 거야. 먹는 거는 뉴 스타트 식으로 먹지. 운동도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는 좀 운치가 있어야 돼. 멋이 있어야 돼요. 멋있게 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도 뽀뽀하십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안 하던 짓도 좀 하세요. 왜? 그거는 멋으로. 하시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실제로, 그런데 이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싱거운 소리도 이제 하는 거요. 그래서, 제일 남편들이 귀찮은 게 뭐냐 하면, 여보, 날 사랑해? 그거예요. 특히, 대구 사람, 부산 사람들은, 그 말, 보면 모르나! 이래버린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음의 유연성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저는 그거 잘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를 체험을 해봐야 이제 그래서. 이제 정말 그 강의를 해도 정말 정말 진짜 그렇구나라는 감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루는 자 여기 이제 꽃이 있다. 꽃은 우리 집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이 물병, 이 물잔이다. 지금 물이 이렇게 가득하게 있어요. 물은, 컵은 나고, 물은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았나, 이때까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보, 당신 날 사랑해라고 이 꽃이 이 컵한테 물어.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고 있어요? 봐, 사랑이 꽉 있다고, 내 마음 속에는. 예, 네.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데, 이 꽃은 자꾸 사랑해? 여보, 당신 나 사랑해? 하는 거는, 물을 지금 못 먹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내 마음 속에 사랑이 꽉 가득 컵 속에 있으면 뭐 해? 꽃은 시드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오바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못할 할 용기가 없는 말까지라도 지어내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물을 좀 뭐요? 자주 부어주자.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여보 당신 날 사랑해 또 그래. 그래서 제가 이 기상천외 한 답 대답을 좀 해가지고 물을 왕창 주고 싶었어.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어떤 말을 지어낼까 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좋은 생각이 났어. 나는 요즘 눈 깜짝하는 순간이 아까워.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을 웬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래서 사랑은 거짓말로라도 하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왔어. 아시겠지? 예. 그 말을 지금 맨날 기회만 되면 하는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 거짓말을 되씹고 되씹고 하면서 유전자가 자꾸 켜지니까, 와, 여러분. 그래서 일단 한번, 이 남편이고 아내 쪽이고 간에 먼저 용기를 내가지고 어떻게 뽀뽀를 한번 해줘. 그러면요, 뽀뽀를 한 쪽에서도 희한하게 기분이 좋아. 그럼 가끔 가다가 이렇게 주책 없이 한번 쇼를, 그렇잖아요. 박수를 치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웃어워도 한번 웃어버리면 기분이 좋죠. 엔돌핀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뽀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재밌게 사세요, 재밌게. 엄숙하게 뉴스타트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암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웃는 데가 어디 있을까? 이 분위기가 중요하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를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받는 이 뉴스타트, 아름다운 뉴스타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